망자 그래. 네. 망진은 바라볼 망자, 침백할 진짜. 네, 네. 딱 바라보고 한다. 그걸 망진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한의사 말고 양의사들도. 네. 내밀어 보라고. 네. 그리고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렇게 가슴을 청중이 되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거 다 망진이잖아. 네네. 그죠? 그래서 얼굴을 보고서 얼굴의 색깔을 보고 예. 건강도 좀 알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지금 어떤가요? 건강. 눈 때문에 좀 피로에 쌓였다. 금전 운인가요? 코가? 네. 그러면서 돈이야. 아. 이마가? 이마가? 부모님이자 직업이자 하늘, 아. 코가 사람이자 돈이자 아. 자기 자신, 네. 입하고 턱이 네. 땅이면서 땅이면서 뭐냐면은 여기 입하고 턱이 땅이면서 대인관계, 대인관계 그리고 말년 50살에 말년을 보는 겁니다. 말년. 그래서 이제 은혁 씨 같은 경우 코가 기가 막혀. 응. 이게 교통사고가 나거나 뭐 이렇게 뭐 싸움을 하거나 그래도 예. 왜 코가 깨지면 이게 돈이 다 나가는 거야? 아, 제 중요 제 중요 아래를 가리지 말고 코를 가려야 되는 거야 이 특징. 아, 예, 응답하시는. 그러니까, 네. 아, 예, 제 중요한 위치가 아까 코가 더 중요하다라. 코가 돈이니까. 아, 그래요? 아니 자본주의에서는. 돈 벌려고 지금 방송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돈 벌려고 방송하시는 거죠. 아, 코가 더 중요하구나. 저는 코가 돈이잖아. 예. 어, 옆으로 살짝 돌려보세요. 예. 왜 옆으로 돌려보라 그러면 정면에서 반듯해도 옆으로 봤을 때는 옆으로 봤 옆에서 볼 때는 가끔 콧등이 이렇게 울어서 내려. 예. 근데 반듯하네. 저는 지금 완벽하게 제 자연 제 코거든요. 예. 그리고 콧만 동동해. 네, 맞아요. 그래서 그게 좋은 콘가요? 돈이 붙는 코지 그런 게. 아, 저는 왜냐면 제가 코가 여기 끝에가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약간 동글동글해서 원래 보통 이제 그 연예인분들 보면 잘생기신 분들 보면 뾰족하지? 뾰족하게 딱 날렵하잖아요. 그건 칼코라 그래가지고 저는 그렇게 성형을 할까도 생각을 아니, 했었는데 그건 칼코라에서 유명세만큼 돈이 안 모인다. 왜? 어머나. 뾰족하니까 돈이 모이지 않고 흘러내려. 어머나 어머나. 동글동글하면 돈이 모이는 거야. 이야 이게 코네요? 이야 아 좋은 코구나. 저는 제 얼굴에 비해서 약간 코가 좀 크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얼굴이 세로로 좀 길잖아. 예. 세로로 길면 그 정도 길이면 돼야지. 아. 균형이 맞잖아. 오. 그러면서 살짝 약간 코 보이는 거 이게 좋은 거지. 아. 너무 코 보이면 안 되고 살짝 코 그러니까 아 여기 저는 코를 그러면 아주 뭐 잘 이렇게 좀 코가 깨지고 나면 큰일 나지. 돈 나가는 거죠. 입을 딱 다물면 예. 위앤입술 다른 사람은 일반적으로 아랫입술이 굵고 네. 위앤입술이 얇은데 네. 은혁 씨 같은 경우는 이거는 아랫입술을 네. 은입술처럼 리스트입으로 비슷하게 입술 라인을 그려주면 되는 거죠. 아, 해줘야 되는 거죠. 고민할 필요 없어. 위에와 아래가 같아야 되는 거야. 어떻게 생긴 입술이 제일 좋은 입술인가? 위에하고 아래 입술이 굵기가 같아야 되는 거야. 아. 그래서 반대로 위 입술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위 입술이 얇고 사람은 위 입술을 좀 굵게 해줘야지. 화장을 해서라도? 화장을 해서라도. 아니면은 뭐 시술을 하시더라도. 근데 사람의 얼굴은 크게 세 가지로 바뀌어. 예. 어떻게 바뀌냐면 성형을 해서도 바뀌어. 네. 그리고 메이크업으로 뭐 머리 좀 헤어스타일이나 예. 여기 눈썹 그려준 거나 입술 예. 메이크업으로도 바뀌고 예. 이제 좀 고난도인데 예.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져.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얼굴이라 그러거든. 얼굴. 예. 얼굴. 어리 들어가니 동굴이 얼굴이야. 어른 정신 마음. 그 정신 마음이 눈. 어리. 눈동, 아 그래서 얼굴인 건가요? 그렇죠. 어른 또 정신 마음. 이게 이 눈을 통해서 나오는 거야. 아, 새로운 사실. 얼굴. 아니 우리나라 말인데 이 얼굴.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몰랐어요. 이게 이쪽을 통해서 나오는 건데 예.
이 얼굴 겉모습에 따라서 어리 마음이자 정신이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항상 사람이 긍정적으로 살고 그리고 어떤 성실하게 살고 네네네. 또 이제 남한테 베풀고 살고 네. 이러면은 이제 이 복을 갖는 아주 그냥 관음보살이나 성모마리아 상처럼 아주 후덕한 얼굴로 바뀐다는 거죠. 아이 사실입니다. 네. 그럼 일단 저를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제 관상을 봤을 때는 이제 관상으로 보는 것도 있는데 사주로 보는 것도 있는데 이제 86년생이라서 33, 뭐 33. 만으로 33이면 네. 어디냐면 눈썹이 눈썹 아, 급이 잘 됐다는 말씀이시죠? 어. 일단 서른 우리가 이 말을 중년운이 50살까지 중년운이라 그러고 예. 입하고 양하고 50살 이후 말년운이라 그래요. 네. 근데 운 역시 사진으로 봤을 때는 하관이 좀 붙어 있었어 사실은. 예. 근데 아마 이 방송 카메라에도 하관이 지금보다 넓 카메라나 사진빨보다는 좀 얇아. 좀 V 라인으로 좀 나와.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50살 이후에는 예, 이게 여기가 좀 둥글둥글하니 별로 봐야 좋은데 이렇게 되면 여기가 이게 V 라인이 되면 예. 역삼각형이잖아. 근데 보통 요새 이제 여러 많이 성형을 하시잖아요. 그럼 그거는 좋은 성형이 아니네요. 얘기 잘 드세요. 예. 이 은혁 씨처럼 아이돌 스타 출신들이라든지 지금 예. 20대 10대 애들은 걔네들은 이마를 봐야지 그분들. 왜? 30살까지 이마가 중요하구나. 좀 잘생겼어. 근데 요거는 50살 이후에 이제 봐야 되는데 예. 50살 이후에 요게 이렇게 V라인으로 되는 연예인은 드물어요. 예를 들면은 뭐 꽃보다 둥글둥글하죠. 이런 사람 없잖아. 근데 V라인은 20, 30대 뜨는 거지. 아. 그리고 40 이후에서 V라인들은 별로 없어, 방송에서. 그러네요. 예. 네. 그럼 은혁 씨는 좀 고민스러울 텐데, 또 이게 있어요. 30, 40 넘으면서 예. 결혼하고, 네. 애도 낳고 이러다 보면, 예. 여자든 남자든 볼 살이 둥글둥글하게 붙는 경우가. 그렇죠. 나이가 들면 있어. 여기에 좀 살이 좀 붙죠. 종종 있어. 네. 그렇게 될 걸 기대를 하셔야지. 아. 그러니까 지금 걱정할 필요 없어. 지금 미리 20년 뒤를 고민할 필요 없어. 20년 뒤의 문제야. 저는 그래 이제 관상 만약에 저를 점수로 치면 저는 몇 점 정도? 에이 사람의 얼굴로 어떻게 점수를 쳐? 사람 나고 점수 나지 점수 나고 사람 난 건 아니잖아. 에이, 그냥 우리가 네. 좋은 보통 나쁨 이렇게 보면 지금 상태선 여기 이게 하트가 지금 7개가 있네. 네. 7개 중에서 한 6개는 줄 수 있지. 네. 퍼펙트하지는 않아도 8개가 있습니다만. 네. 7개 8개? 네네. 8개야? 그러면은 8개 다 주고 싶은 게 내 마음이지만 아, 네. 또 이렇게 또 퍼펙트한 건 없잖아. 또 인생이라는 게 그래서 한 6-7개 정도 6, 7개. 여기다 붙여주면 내가 여기다 한 6-7개 정도 붙여줄 수 있을 것 같아.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요 눈썹만 조금 정리가 되면 여기만 예. 좀 괜찮은 관상이. 아니, 눈 빨간 것도 치유해야지. 아, 이거 제가 지금 잠을 요새 못 자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불면증이 있어가지고 또 중요한 게 하나 있네. 지금 네네. 깜빡 잊어버린 게 귀. 아, 귓볼이 너무 없어. 아, 그런가요? 귓볼이 너무